오늘 아랍 과자를 먹어보겠어요. 저도 달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 살고 있는 유희슬입니다. 과자를 좋아합니다. 과자라면 진짜 환장을 못하는 서울에 사는 이수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수입니다. 네, 서울 사는 유니수입니다. 아랍 과자? 사실 아랍이란 그 과자를 먹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아랍 여자분들은 너무 예뻐서 과자 같은 거 안 먹고 샐러드만 먹는 줄?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 같아요. 과자가 한 여러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처음 먹어볼 과자는? 알리바바. 알리바바 40인의 도둑들. 내가 아닌 게 알리바바인가? 오, 알리바바. 오, 되게 많이 보던 건데. 꽃게랑 같이 생겼어. 냄새가 되게 괜찮은데요, 이게? 아, 그래요? 뭔가 되게 약간 짭조름한 맛이 느껴지고. 오징어, 한국에 있는 오징어 집이라는 과자를 닮았어요. 냄새는 좋아요. 어, 냄새는 진짜, 냄새는 일단 100. 유통기한 맞지, 이거? 맞아. 무슨 맛이지? 생각보다 맛이 연해요. 짜요. 근데 이게 짜기만 한 거 아니고 신맛도 나는 거 같고. 근데 식감은 그거야. 딱 꽃게랑이야. 꽃게랑? 식감은 꽃게랑이야. 맛은 괜찮다. 괜찮다. 네. 아, 써니 토마토 그 입술 맛이 토마토 같이 난다. 토마토. 하나 다 먹어보면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먹은 거 같아요, 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해바라기 씨가 그냥 그런 느낌인데. 다람쥐가 먹는. 이게 사람 먹는 거 맞죠? 네, 가운데를. 아, 내용물이 있네요. 지금 내가 씹은 게 껍질인지 알맹인지 모르겠어. 고소하다. 껍데기가 이렇게 기술력 있게 뱉어야 돼. 그냥 삼키면 안 돼요? 삼켜버렸어. 약간 짜다는 하기보다 약간 간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뭐라면은 껍질을 같이 먹을 것 같아요, 그냥. 개빡 살랐어. 알맹이가 분명히 없어, 이건. 오케이. 야, 이거 연습하면 키스 잘하겠다, 나중에. 어땠나요? 까기가 힘들어서 못 먹겠어요. 조금 유명한 건데, 자, 이 과자. 어우, 외곽부터. 예. 어때요? 오, 약간 매콤한데. 고춧가루 말린. 맛있어요. 일단 감자칩 같고 이거는 그때 제 별명이 감자였어요. 감자. 참 제가 놀리던 여자애가 지어주는데. 아니 맛있네요. 맛있어요? 그 기분 잃을 정도로 뭔가 좀 새콤하고 향이 좀 들어 많이 들어갔어. 트윙칩 있잖아. 아 내가 그거 맛보고 과자가 아니라 음식 맛이 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간이 조금 더 세지만 맛있어요 그래도. 여태 먹은 세 개 중에 얘가 제일 맛있어. 요거 먹으면서 뭐 다른 거랑 같이 먹나? 맛있는 거랑? 어? 식빵에다 크림치즈 올리고 부셔서 넣거든? 다음 과자는? 맛있겠다. 글루코스. 이거 아주 되게 보편적인 그런 과자 느낌인데? 밀크 허니 비스킷이래. 오, 맛있겠다. 처음 봐요, 이거? 네. 우유 냄새 나요. 맛은 있는데, 아, 맛은 진짜 있어요. 맛은 있는데 단독으로 먹기에는 너무 약간 텁텁하고. 맞아요. 내가 아랍 과자를 먹을 때 기대한 건 약간 향신료 향이 좀 난다 이런 게 있어서 예전에 먹어봤는데 약간 아랍 향이 안 나, 이거는. 맛있다. 괜찮나요? 네. 계속 먹잖아요. 한번 먹어서 몰라요. 약간 한국의 사보르였나? 아. 뭔지 알죠? 그 동그란 거 그거. 진짜 맛있는 거 있어요. 로터스 쿠키. 커피랑 같이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커피랑? 응. 그래서 저희가 차를 준비했어요. 아랍차. 저는 밀크티를 워낙 좋아해서. 아니 커피가 아니네요? 근데 향은 좀 비릴 것 같은데. 향은 약간 분유 느낌이야. 그래, 그게 비린 맛이 나는 거지. 달달한 그런 이렇게. 안 달아요. 그 한국에서 먹는 믹스커피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거의 달달함을 생각하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안 달고 짧은 맛? 짧은 맛. 약간 짧은 맛. 그런 맛이 느껴져요.
밀크티 원래 좋아하는데 나는 좋아하는 맛이야. 난 이거보다 좀 진했으면 좋겠어. 일부 연하게 샀어. 너무 불어가 그게 막. 나도 진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 그지? 약간 좀 밍밍해. 다 졸여올래? 이거랑 먹으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나 다 먹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생소한 맛이라서 다 못 먹겠어. 이게 너무 맛있는 것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라임! 네. 지역명을 과자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놀랐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지역 내걸 정도로 프라이드가 있는 프라이드가 냄새가 향이 강한 과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냥 라면 땅? 땅콩? 땅콩인가? 땅콩 먹어야지. 그런 거야?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 땅콩이야 땅콩. 이거 땅콩이야. 이거 봐봐. 좀 큰 거 봐봐. 땅콩이다. 되게 신기하다. 다 달라요 반전이. 이것도 맛이 되게 약해요. 와 이게 신기하다. 이것도 약해요? 네. 막상 먹어보면은 간이 없어요. 네, 없어요. 난 심심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나 짤 거라고 살 텐데 짜지가 않네. 많이 먹어보니까 짠맛이 나. 내가 아까 너무 조금씩 집었어. 맛있다. 맛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많이 먹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서 같이 먹으니까 살찌는 거. 자, 다음 먹어볼 거. 생긴 거는 호박씨처럼. 오! 금어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껍질 뱉어야 되는 거죠? 그쵸? 와, 이 조그만 거만 안에 들어있는 게 신기하네. 나 이거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이거 손으로 까서 먹었는데 나 이렇게? 이게 간세나서 껍데기다. 야, 야, 난 이거 아까 다 먹었는데? 아, 그래? 일단 구조를 한번 봐야 돼. 근데 껍질을 까서 먹는데 굳이 껍데기에다가 간을 해놨어? 근데 아라카자는 이렇게 뱉는 게 많이 난다. 불편해.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딱 깨물고서 파편이 막 입에서 막 안에 있는데 뭐가 내용물인지 모르겠어요. 내 건 불량인 것 같아. 갈매기가 없어. 근데 이거 맛있다. 소스. 소스 맛있어? 응. 짭짤하니? 소스만 빨아먹고 버려도 될 것 같아. 짭조름하고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뭐가 내용물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뭘 것 같아요? 호두맛. 마이쮸? 아 초콜릿? 초코바. 야 역시 비주얼부터가 딱 까매가지고 누가 봐도 딱 먹고 싶게 생긴 약간 그런 느낌. 딱딱해. 그냥 씹어서 드셔도 돼요. 내가 선호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음식. 초콜릿인데요 그냥? 안에 뭔가 바삭바삭한 게 씹힐 줄 알았는데 생긴 거 뭐 있는 것처럼 생겼네. 페이크. 아 진짜 다르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다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뭔가 공허한 맛의 초콜릿. 완전 초콜릿 꽉 차있네. 원래 이 안에 카라멜 같은 거 차있는데 취향이 아닌가 보다. 닭고기를 안 좋아해. 난 좋아해. 맛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달아요. 사세요? 그만 먹을래요. 먹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 별로 안 좋아. 초콜릿 안 좋아. 초콜릿 좋아했으면 지금 고지혈증으로 죽었어. 다행이야. 안 죽어서. 지금 초콜릿 안 좋아하는데도 이렇게 찌는데. 맛이 있다. 아까 기억나시죠? 오만치. 오만치. 이제 진짜 먹는 거. 진짜로. 편지인식으로? 그쵸. 마이크가 없었네 그동안. 마이크. 가지고. 와 치즈 향 좋다. 저 치즈 되게 좋아해. 그래. 치즈. 치즈가 있단 말이야? 거기서도 그냥 일반 크림치즈를 먹죠? 버리겠습니다. 발라? 먹고 싶은 만큼 발라주시면. 아 너무 많이 넣나? 반반씩. 반반씩 빼줄게. 다시 달라고 그랬던 거 아닌 거 같은데. 맞아, 지금 사실 넌 안 주려고 했어. 아깝다. 뭐 다 준 거야 이게? 어 다 했어. 이제 혀로 발라 이제. 근데 비주얼은 별로지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 아 이거 아랍 식빵이에요 이것도? 아니요. 부셔서. 맞아요? 아 진짜 이렇게 먹어요? 궁금해가지고. 아 기가 막힌다.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없겠다. 자.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짠맛은 크림치즈 맛만 느껴지고 이건 향만 딱 나, 과자. 이렇게 튀고.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먹는 게 좋아. 네, 식감이 되게 좋아요. 너무 생소해. 처음 먹어보는 조합이랑 부드러움과 바삭바삭함이 좋아. 진짜 맛있다. 이게 좀 느껴지네. 약간 이 과자하고 크림하고 빵의 그 조합이 되게 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처음 먹어봤어. 이런 거 솔직히 이런 점 처음 먹어봤는데 이 세 개 조합이 솔직히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맛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짠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아. 아랍과자라는 걸 처음 접해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되게 간이 좀 돼 있는 것 같고 개별적으로 먹었을 때는 아라이님 맛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는 이거 오만칩? 그리고 제일 맛있었던 거는 지금 들고 있는 거 이거. 네. 과자를 단.. 예! 네. 이거 라크림 치즈 네. 식빵이랑 아 괜찮습니다. 제일 최악이었다. 해바라기 씨가 최악이었고 호박 씨. 호박 씨가 최악이었고 껍질을 핥아먹고 뱉은 느낌? 그리고 밀크티도 약간 충격적이었던 맛이었어. 그나마 별로였던 거는 비스킷. 맛있다 괜찮다 이거는. 밥 먹어야 돼서 이거 그래 밥 먹게 나 밥 먹자 진짜 나왔어.